내 꿈을. 오, 이걸 안다니. 언니 좋다. 동년배라고. 동년배. 학창 시절에 인기 있었던 거. 주라기 월드컵 알아? 네. 어, 알아? 아니요. 주라기 월드컵. 주라기 월드컵이라고요? 그 축구하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공룡이 나와가지고. 귀엽다. 또 뭐 있어요? 통킹 알 거 아니야? 네, 알죠. 피고왕 통킹. 한이도 알아요. 근데 한이가 두 개 있는 거 알아? 달려라 한이라. 한이가 버전이 두 개 있잖아요. 달려라 한이야. 아무 말도 안 해. 그거 아닌지 모르겠어. 달려라 한이랑 천방지축 한이가 있어요. 어, 알아요. 정말 들어도 봤어요. 천방지축 얼른 했다 하는. 천방지축은 체조를 하는 한이에요. 아무거나. 잠깐만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마네킹이 저희 채널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아주 특별한 분이 딱 계시죠. 딱 봐도 눈에 확 띄죠. 저희 콘텐츠를 위해서 또 와주신 와도루님입니다. 마네킹 보여주세요. 어? 가보자. 아니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궁합 사주를 보려고.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치 못했던 콘텐츠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야. 맞아. 여러분들이 막 수업화 리뷰 해달라 에피소드 풀어주세요 했는데 궁합은 진짜 단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모였는지 사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잘 맞는지 뭐 이것도 궁금해요. 좋아요. 그러면 사주 모기 전에 첫인상 어떠셨어요? 윤지 첫인상부터 얘기해. 그냥 딱 단어만 얘기해. 깨발랄, 귀여운, 모범생.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끝났습니다. 레드릭. 저는 어? 난 천사. 나 천사야? 해맑음이. 낙가리. 이쁨. 어? 미모. 인형. 지조. 낙가리. 왜 천사세요? 왁스. 왁스 연주. 지수.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배틀괴물. 야부짐. 야부짐. 오케이. 미스펌. 도도한 고양이. 도도. 혼혈이. 러시아. 러시아. 무서워. 고양이. 무서워. 세라. 착한. 진짜 세 보였어. 맨파에서는 윤진님이랑 옥진님이랑 펑키와님 이렇게 일단 세 분이서 어떤 팀 좋아졌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고 그때 연락이 왔을 때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바닥을 여기서 불다니. 저희가 이제 세 명에서 기존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수업화를 하면서 이 강력한 멤버를 더 꾸리고 싶고 더 큰 팀을 만들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원하는 멤버들 중에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가님들이랑 PD님들 같이 얘기를 한 끝에 딱 아 이렇게 하면은 최강의 어벤져스 팀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탄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MZ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아니 저희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진짜 가져오려고 엄청 많이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난 솔직히 조금 예상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둘도 예상을 너무 못했고 저는 그 제가 승낙을 하기 전까지 팀을 안 알려줬어요. 일단 저희랑 무조건 함께 하시죠. 근데 팀은 승낙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다른 거 봐. 난 이렇게 세 명은 알려줬어. 저는 언니를 이미 알고 들어갔는 언니를 만난 타이밍이지. 그러면 언니한테 저까지 숨겼네. 어 맞아. 몰랐어. 마네킹이라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와. 왜냐면 제가 절대 배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가 이걸 적었어요. 와킹 윤지라고. 아, 네 글자로 적었지. 와킹 윤지 만나기 싫어. 언니 얼마나 다행이야. 제가 마네킹 궁합 봤을 때 기절? 와이 와이. 왜? 도대체 왜? 등등이 있구나. 어? 야 나 기절하다. 아 진짜 빠르다. 그쵸. 뭐가 있다. 오 뭐가 있습니다. 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다는까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일단 레드리님 하겠습니다. 레드리님 사주를 보면 호랑이 기운을 타고 나신 거예요. 호랑이도 무슨 호랑이 중요해. 동물도 다섯 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색깔이냐면은 까마득 호랑이.
흑호. 그 말은 뭐냐면 되게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시시상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댄서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여주는 끼라고 볼 수 있어요. 댄서 상사! 댄서 상사! 댄서! 정말 하고 나길 너무 직업이 잘거든요. 정도면은 약간 뭐랄까 성형적으로 춤 촉습거라서 들어요. 그렇고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이 성격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린 애를 뜻해요. 어린 애 그래서 보통 표현을 하면은 좀 순수한 감정이 있고 좀 천진난만하고 본인의 감정을 좀 잘 드러내는 편이다. 눈물 퀴 세븐이 말할 때 3초, 5초, 3분, 5분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호흡가 진짜 빵사요. 일단은 레드님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세라님 사주를 보면은 마네킹 분들의 관계성을 봤는데 중심에 있는 게 세라님이에요. 오, 센터. 감사합니다. 리더 바꾸자. 리더. 안돼요. 리더는 사리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세라님이 타고난 동물 까마새 호랑이가 아까 레드님 똑같았어요. 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느냐? 보통 운이 들어올 때 같은 방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겁재라는 거 있죠. 겁재 뜻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 같아요. 배틀러다! 미쳤다! 야, 타고난 배틀러다! 세라님이 경쟁하는 이 겁재라는 모습이 도화라 했어요. 경쟁하는 모습이 남들한테 눈에 두근도 안 돼. 정말 세라! 그 이가 여기 있었다. 완전 맞는 말이다. 나 지금.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세라님이 뭔가 배틀 장면에 좋지 않은데 몇백만 터지는 분들이 좀 몇몇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적합하다는 사주다. 당황한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라님은 몸값 계속 올리려면 계속 배틀 나가서 본선 진출해가지고 그래서 부러질 때까지 계속 배틀만 하지 않나. 정리하자면은 까마색 호랑이 레드리님이랑 똑같다. 근데 다른 거는 레드리님은 댄서로서 풀 수 있는 끼가 엄청 넘치는 사주라면은 세라님은 배틀에서의 그 위험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사주. 플러스 말년에 이제 돈을 괜찮네. 말년에 돈이 짱이야. 좋죠. 돈이 많은 남자 레드리님 돈이 없대. 이제 왁시님. 근데 저는 이 왁시 누나 사주가 한숨부터 시작해. 한숨 누나! 너무 대단해. 굉장히 잠재력이 엄청 큰 사주다. 잠재력이 크다 못해 뭔가 이렇게 막 뚫고 나간 느낌이거든요. 뭐야? 그러면 이 사주 팔자에서 제일 메인은 물도 많은 사주인 거야. 그러면 이 사주에서 물이라는 거 까만색은 뭘 의미하느냐? 연습을 의미해요. 연습이란 게 나와요? 결과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넌 사주대로 살았다 이때까지. 맞아. 언니도 사주대로 살았다. 그 다음에 이 왁시라는 사람도 친하신 분들이니까 왁시 활용법. 왁시 활용법. 우쭈쭈를 해줘야 돼. 뭔지 알겠다. 쭈쭈를 해주고 뭔가 본인의 포지션을 이렇게 좀 마련해줘야 신나서 하는 사람이. 맞아. 맞아요. 이게 실파 꺼면 딱 티가 나는 사람이구나. 엄청 티 나요. 몰랐어? 120% 얼굴에서 또? 몰랐어? 사랑해. 120% 그 다음에 버킷님. 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버킷님은 어떤 동물이냐? 소를 뜻해요. 근데 이 소가 흰색이에요. 흰색 소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 사랑받는 사주예요. 러블리 걸. 사랑쟁이. 사랑퀸. 사람 자체가 신뢰를 주는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토 자체가 예체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체능과 크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의미로는 교주 사주다. 교주. 아, 너네 힌두교. 무한 신뢰를 받는 거죠, 사람들. 무한 신뢰와 애정을 받는. 그러니까. 언니 진짜 잘할 수 있잖아. 그리고 약간 사람 자체가 늦바람이 53세 이후. 언니 쉰세 지켜줄 수가 없어. 죄송해요 언니. 언니 죄송해요. 우리 인생은 저거 43살 거예요. 내가 50살 돼도 많이 기대해야 되니까. 자, 다섯 번째로 윤진님. 원숭이를 뜻해요. 원숭이 텐데 이 원숭이 색깔이 초록색이죠. 그러면은 이 사주 팔자에서 그러면 어떤 게 포인트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처음 윤진님 딱 봤을 때 사람 안광이 미쳤어요. 안광 미친
미치나이 사람 안관이 미치가 클로즈업 미치나라고 따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맞아 맞아 저는 근데 이게 약간 그 사주에 정인이라는 글자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인이의 뜻이 되게 중요한데 모범생이에요 맞아요 동시에 이 사람도 연습벌레입니다. 아~ 근데 더 나갈까요? 더 나가면은 연습벌레인데 막신나는 연습을 할 때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약간 현실화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 윤진님은 눈에 불을 켜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등하고 말 거야. 있다 못해 흘러 넘치는 사람. 오~ 그래서 굉장히 간단했고 뭔가 되게 단단해 보이고 맞아요, 되게 뭔가 똑부러진다. 맞아. 맞아. 박사님이세요. 마지막 이제 컴퓨터와이너. 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미디어나 매스컴에 쭉 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주변에 봤을 때 방금 간동이.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사주가 시원하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브라보. 지금 이 시기는 미스폭님이 더 의욕적으로 애들아 뭐 하자 와 이렇게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 좋긴 콜 집에만 있기는 아까운 시간인데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집에 있으려 하는 사주 맞아요 나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계속 밖으로 날 보내야 돼요 아 이까지 하고 그러면 제가 궁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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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아니까지 이거 이 팀 안에 핀 팀의 궁합은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 싸울 땐 개판 싸우는 거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저희 미친듯이 정답 정답 약간 뭐랄까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원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리아키님 그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게 그 대척점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멤버의 사주가 있다 갈등이 잦을 수 있다 그냥 보통 궁합 볼 때 아까 제가 동물 말씀드렸잖아요 네. 동반대에 동물이 있어 그 조합이 뭐냐면은 호랑이랑 호랑이야 맞아 호랑이랑 누구야 호랑이랑 누구야 맞지 뭔 소리 사주는 결국에는 8가지 글자가 뭉쳐있어서 그 결과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윤진님이랑 세라님은 성격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타고난 동물이 정반대예요 얘들이 또 어떻게 싸우냐면은 참고 참고 하다가 이제 그냥 단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특이한 느낌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사주가 토가 좀 부족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토에 못 받은 사람이 두 명 있어 버킷님은 잘 못해 언니! 사랑해요 언니 잡아! 언니 잡아! 언니 잡아! 언니 잡아! 언니 잡아! 언니 잡아!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은 상극 반대죠 진짜 잘 맞는다 이런 건가? 진짜 잘 맞는 거 아씨!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잘 맞는 거 우리는 이기하기 때문에 그래 안 물어봤죠 우리는 진짜 네 여러분 저희 마네킹이 처음으로 함께 나온 지금 이 영상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도 많이 풀었고 그리고 좀 신박한 좀 새로운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거 우리의 앞날을 위한 꿀팁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여러분도 재밌었지? 네 알다시피 지금 이게 1부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2부로 우리 도르도아가 또 신년운세 같이 봐준다고 하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저 이런 말 안 하는데 구독!